그래서 여기가 터지고 찢어지고 하다가 저에게도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이 네. 생기고 오빠 덕분에요. 진짜 오빠 덕분에 밤마다 운동하라 그러고 이거 꺾고 막 뭐 너무 아프죠. 살이 찢어지니까. 그래서 막 살려달라 그러고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막 살려달라 그러고. 대단한 건 가족분들이 서구 지선 씨한테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. 네, 저희 네. 가족들 진짜 씩씩하고요. 뭐, 제가 막 누워서도 막 농담하고 그랬거든요. 막 별명 붙여가면서 아빠 놀리고 막. 무슨 뭘로 어떻게 놀렸어요? 뭐 아빠가 막 되게 느리세요. 막. 걸음부터 느리고, 이렇게 엄마는 막 중환자실에서 막 어떻게든 막 빨리 저를 보려고 막 타다다닥 들어와요. 그 슬리퍼 소리가 막 나요. 근데 아빠는 벌써 막 이렇게 슥슥 걸어오면서 저쪽 환자들 다 무슨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막 다 보고 저 그제서야 저한테 도착해서 막 그 환자들 얘기를 막 전해주고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막 아빠 때문에 내가 속도를 벌떡 일어나겠다고. 그래서 막 거북이 아빠. 아, 네. 어머니 별명도 은근 개구라고 네. 지어주셨는데. 엄마가 네. 네. 그냥 친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막 우리가 생각해. 사실 생각하면 막 드라마 같은 이런 딸이 있으면 막 그래 같이 죽자. 너 이러고 어떻게 사니? 사실 맞아, 이게 맞아. 정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를 너무나 씩씩하게 키우셨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다쳤는데 엄마가 울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개모야. 네. 저희 그러니까. 오빠도 그래서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울지 말라고. 지선이 잘 있으니까 아하. 절대 들어와서 울지 말라고. 그래서 나중에 들어도 친구들한테 병문 안 올 때 절대 울지 말라고. 아. 엄마가 네.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이제 아침마다 올 때 이제 막 마음이 막 절망이 막 들어가면 막 이제 눈에 진물부터 이제 닦아야 되니까 눈도 못 감고 있는 딸을 진물을 닦아내고 또 밥을 먹이고 밥을 먹일 때 막 이 진물이 이제 막 같이 들어갔었나 봐요. 아. 또 그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떨리면서 오는데 그 9층에 딱 내리면서 엄마가 그래 이 복도 끝에 가면 지선이가 있어. 살아있는 지선이가 있어.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어, 감사하다. 막 살아있어. 그래서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지나고 나 생각하면 저희 가족이 진짜 좋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연약한 저를 중간에 두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어주셨어요. 이렇게 씩씩하던 지선 씨도 네. 어머니 앞에서 딱 한 번 눈물을 보이셨다면서요. 네. 언제? 왜 울었어요? 엄마가 너무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근 개몬데 본심을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. 엄마가 제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도 뭐 아직 너무 아플 때였어요. 이게 여전히 다 굽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엄마는 안 아프니까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.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엄마는 바꿀 수만 있으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. 그 말 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부모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이게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엄마 사랑이구나. 그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, 제가.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겨냈어요, 그죠? 네. 내가 아픈 거를 다 이겨냈는데 사실 그 평범한 여대생이 네. 어느 날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부닥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? 두렵기도 하고.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까? 제가 뭐 사람들이 뭐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막 어떻게 저러고 사나 이 사람은 나 같으면 막 자살했을 텐데 참 그 말이 힘들었어요.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,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사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화상 장애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. 네, 거기서 나왔던 어떤 여학생이 이제
뭐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러고 어떻게 사나.